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희가 또 돌아오게 됐는데, 사실, 뭐랄까요. 지금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경기나 이런 것보다, 당장 우리 잔류가 또 이제 시급하니까요. 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만 하고,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쩌다 보니 꾸준히 사회를 맡고 있는 조영재고요. 다른 분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윤진킴입니다. 예, 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차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해보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천수 씨가 전력강화 부장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 관련한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영두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천수영은 우리 인천에서 은퇴를 한준 레전드잖아요, 사실. 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은퇴를 한 이후에 뭐 프런트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 쪽에 이제 코치 쪽으로 일을 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은퇴를 네. 한 이후에 사실 뭐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좀 이쪽으로 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상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런트로서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시피 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일단 뭐 이천수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환영이지만 네.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감은 솔직히 좀 들어요. 저는 일단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문은 들죠, 솔직히. 네. 아직까지 뭐 보여준 게 없고. 그렇지만, 뭐, 인천을 뭐 좋아하는 마음? 네. 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뭐 좋은 모습, 처음이지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쭉 들어보시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어디 보자.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이천수가 K리그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 프런트로 전신할 전망이다. 12일 인천구단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인천 비대위 위원인 이천수가 인천시장이자 구단주의 뜻에 따라 새 대표이사로 부임할 것으로 보이는 전달수 회장을 보좌할 인물로 낙점됐다. 이미 박 구단주의 재가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빗김하였다. 네. 뭐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안할 수가 없는 게, 기사에 따르면 결국 그 얘기잖아요. 이제 새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이천수 씨가 전력강화부장으로 구단에 부임해서 새 대표이사를 보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근데 우리가 지난 7일 날 주주총회가 무산됐어요. 그랬죠. 예, 이번 주주총회의 그 안건은 결국 대표이사 교체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낙하산 인사를 주장하면서 몇몇 주주분들이 요 상정을 할수 없게끔 해서 주주총회를 무산시켰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천수 씨가 내정이 됐다는들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인진 씨,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요번에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가 무산이 됐는데, 이거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 뭐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라는 곳에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지금 전달수 대표이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뤄질 안건들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행이 있으면서 총회가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저도 예, 제보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하는 말들이 좀 웃긴 게,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축구 전문가였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요? 한 번도 없었죠. 네. 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용벽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인덕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뭐 축구는 아니지만 뭐 구기 종목 그 실업 농구단을 운영을 했지만은 어쨌든 축구 전문가는 아니시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래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대표이사분들께서는 뭐 대부분이 축구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였는데, 네. 이분들이 하시는 말은 왜 낙하산이면서 비전문가를 꽂아넣느냐라는 말이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다고 해서 그 대표이사가 문제가 될건 없는 거고, 뭐, 물론 이제, 그 전문가가 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항상 이제 그 정치권과 약간 이렇게 시장 라인에서 타고 내려오는 어떠한 인사들이 이렇게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예.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의도적이지 않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지금 윤진 씨 말씀해주신 내용에 관련한 제보도 있었는데요. 이거 짤막하게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제껏 우리 팀이 이제 사실 이제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외풍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건 사실이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지지난번이 정확하게는 이제 송영길 시장 때 조건도 대표, 예, 그때하고 이번에 이제 전달수 대표 예정자, 이두 분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시장이 들어선 다음에 대표이사가 부임을 할 때마다 이런 시비가 발생하는가? 이것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유추를 하자면 뭐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얘기는 네. 상당히 그 의도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제보가 또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다른 제보들도 몇 가지가 왔거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경두 씨가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일단 그 제보가 좀 들어왔던 것 중에 지금 현재 강인덕 대표이사와 현재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일단 이두 김석현 분의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잖아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 이제 강인덕 대표이사가 김석현 단장을 좀 몰아내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기사도 계속 나왔었고요. 사실 이두 명의 좀 대립이 좀 구단 내부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 좀 사실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좀 뭔가 그렇죠. 좀 이상한 기류가 좀 흐르고 있다라는 제보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끝나고 이제 뭐 둘이 뭐 같이 락커룸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디 뭐 장거리 원정을 갈때 이제 뭐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나 버스를 타는데, 뭐 보통은 이제 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따로 가든지 아니면 같은 차를 타더라도 다른 칸이라든지 뭐 최대한 먼 자리에서 막간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요즘 최근에 강원 원정에서는 좀 함께 좀 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야 이번 주주총회를 무산시킨 세력 있잖아요. 예. 이 주총 무산을 좀 무산시킨 그 세력들과 현재 김석현 단장과의 친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뭐랄 요건 맞죠? 지난번에 우리 그 사진 제보 받았던 그거죠? 아예 맞아요. 그 이제
예전에 그 주주총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여러 군데에서 같이 좀 사진을 찍었던 것이 좀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두 사람이 좀, 이두 세력들이 좀, 아니, 북적의 단장과 세력이 전혀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과 정황을 볼 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반대 쪽에 있었던 그 김석현 단장과 강인덕 대표가 혹시 한 배를 탄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이제는 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 이번 주주총회 무산이 사실 저는 거의 쇼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주주총회만 통과되면 대표이사도 바뀌고 이제 구단 내부 프런트진도 교체가 좀 되면서 강남춘 시장이 좀 의도하는 개혁이 좀 시작이 되는 첫 단계인데, 일부 소액 주주가 안 돼!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안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파행한다는 거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좀 불가능해요, 사실. 그것도 그렇고요. 그 지금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두 분은 우리 구단의 최고순이라고 볼수 있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내정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인 걸로 보여요. 내년 시즌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시즌을 한참 준비해야 되고 있는 시점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강등이 될지 혹은 잔류를 할지 불투명한 건또 사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잖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때 우리가 그 정규 시즌이 끝났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쳤죠, 작년 시즌에. 특히 이제 어쨌든 요 시즌, 요 달, 그 11월 달 즈음에서는 적어도 이제 그 선수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뭔가 틀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년에도 굉장히 힘들 수 그렇죠. 있다라는 예, 그럴 그런 수밖에 없죠.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이천수 강화부장 예정자가 예정이 된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천수 씨가 구단에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양새는 이제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최소한 이천수 씨만이라도 구단 프런트에 합류를 해서 준비해야죠. 우리 그렇죠. 왜냐면 우리 뭐 재계약도 해야 될 거고 다음 시즌 구상을 하려면은 곁에서 이제 우리 선수를 지켜보면서 어떤 선수가 좋은지 내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수가 도움이 되는지 혹은 어떤 선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어느 시점에 군대를 보낼 것인지 미리 다 플랜을 짜야 될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감독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죠. 필요한 선수 그리고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선수들은 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선 이런 것까지 지금 어느 정도 그 내부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거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있으신 분들이 다음 시즌 전력 구성을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이번 시즌 끝난 다음에 등급 교체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시점상.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내년 시즌 선수단 구성을 해놓고 기사에 뜬 것처럼 12월 달 돼서 이제 나가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후에 전달수 대표하고 저기 그 이천수 씨가 함께 구단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내년 시즌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고통받는 건 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채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대표이사 강인덕 씨하고 김석현 단장님은 특별히 저기 어떤 욕심 이런 걸 부르실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네. 만약 정말 그러시다면 지금 이천수 씨를 빠르게 구단에 넣어주시는 쪽이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 교체가 될때 되더라도 어차피 다음 일을 할 사람은 이천수 씨고 내년 시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혹은 이제 만족스럽게 선수 구성을 못했을 때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이천수 씨인데 이분이 지금 구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일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럼 들어와서 일은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팀에 대한 애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더라도 지금은 이천수 씨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수 씨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또 예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천수 씨가 어떤 뭐 프런트로서의 경력, 경험, 뭐 그리고 어떤 성과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물론 선수로서는 명선수였습니다만은 뭐다 하는 얘기잖아요. 명선수가 명장되는 거 아니라고. 많이 봤죠. 예. 근데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주는 것이 그를 선임하게 되는 일종의 예의가 아닐까. 그분이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그리고 아니면 총알 가지고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질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워낙 고위 프런트죠. 예, 이름만 딱 들어봐도 전력 강화 부장이면 선수 영입 방출에 대해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은 들어와야지 내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선수를 제대로 그 전력을 구성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은 네. 뭐 선수 관리를 못 했다든지 했을 때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천수 씨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데려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요. 지금은 지금 이천수 씨가 없는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책임은 이천수한테 이렇게 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지만 빨리 항상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구단에 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뭐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고통받는 거는 팬일 것이다 라는 거니까요. 지금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누가 져왔느냐예요. 우리 그동안 누가 책임졌습니까? 감독이 책임졌죠? 항상 감독이 책임져 왔어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그 외에는 뭐 별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 너무 가혹한 요구가 되는 그림이 벗어나오잖아요. 정말로 우리 구단의 미래를 강인덕 대표와 김석현 단장님께서 하고 계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은 이천수를 최대한 빠르게 구단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지금 뭐 제보 사실 한두 군데서 온거 아니잖아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그 경주 씨가 얘기를 해줬죠. 뭐 기차를 타더라도 다른 칸에 타던 분들이 뭐 앞좌석, 뒷좌석으로 함께 탔다라든지, 이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아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이제, 진심을 너무 의심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니까요. 이분들이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첸 씨. 네. 지금까지 사실 뭐 저하고 윤진 씨가 거의 대부분 저희 쪽 의견을 뭐 취합해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예찬 씨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또, 뭐, 전반적으로는 같은 생각인데, 일단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 주주총회라는 게, 뭐, 그냥 소액주주 한 5만 원, 이렇게 네네. 주식을 산 사람한테도 이게 참여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뭐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런 소식을 듣는 사람이 주변에 시민 주주가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그런 소식을 들어본 사람이 없고, 네. 이게 자기도 참여할 저처럼 방금 저처럼 자기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른다 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네. 아니, 아니, 아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 굉장히 잘 짚고 아, 그렇긴 계셨는데, 한데.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구단이고, 시민주주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소액주주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구단에서도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소액주주들에게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언제, 우리가 주주총회가 열린다. 라는 걸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당부의 부탁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이번에 주주총회가 무산되면서, 우리 사실 다 그렇잖아요. 작년부터 우리가 끝까지 강인덕 대표이사의 퇴진 집회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게 있는데, 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안건 상정이 될수 없을 만큼 소요 사태를 만들어내서 주주총회를 무산시켰는지 우리 소액주주 가지고 계신 분들, 팬분들 다 함께 주주총회 꼭 다음번에는 참석해 주셔서 팬의 눈으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예. 우리가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으흠, 권한은 한 주당 뭐한표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은 뭐 100주 있는 사람은 뭐 표가 100표긴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뭐 거의 없을 수 있는 정도로 그 표가 행사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네. 그, 뭐,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무조건 한 사람이 한표 이렇게 갖는 게 아닌 상황인데, 그 소액주주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면은, 이 주총을 무산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요. 아, 요 상황이 제가 이제 전달받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이게 좀 이제 비선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몇몇 분들이 이게 전달수 이제 대표 예정자 혹은 이분의 자격 논란을 들고 네. 나왔다라는 게 일단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요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강인덕 대표가 이래서는 주주총회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주주총회가 무산이 된 걸로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반대할 수 있어요. 생각 다를 수 있지 누구나. 근데 그거는 주총해서 결정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의문을 갖는 거는 왜 대표이사가 우리 지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회에도 대표이사 있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비대위 할 때도 대표이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기 지금 해임을 하고자 하는 그 주주총회의 의장도 지금 사실 지금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도 사실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뭐 합리적인 의심인 거니까요. 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 팬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팬분들이 그냥 주주총회를 참석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왜?
보는 눈이 많아지니까요. 그분들 주주총회 가서 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외부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론이 움직이겠죠. 예, 일단 오늘, 예, 너무 이제 뭐랄까요. 그 성적과 관계없이 이제 무거운 이야기만 쭉 해봤는데, 지금 우리 팀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제 2연승 하면서, 다이렉트 강등의 위협으로부터는 그래도 한반 발자국 정도 벗어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 남부 두 경기가 또 워낙 중요하니까,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번 시즌이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다음 경기 우리가 승리하면 완전히 안전하게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녹음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